우리 외할머니의 사랑도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 이 80 먹은 외손자에게 그 유전자를 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에너지야말로 정말 참 위대한 그런 생명 에너지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다 받게 되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력이다? 자연 치유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안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누운 것을 보았다. 그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아주 뭐 간단한 단 두 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 아프다? 네,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병은 이거 죽을 병이에요. 열병이라는 게 열이 심하게 올라가는 병인데, 요즘 말로는 이 열병을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폐혈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부패하는 병,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불러요. 요즘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은 병이에요. 요즘도 폐혈증 거의 고치기 힘듭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막 항생제를 막 혈관으로 막 퍼부어야 돼요. 그래도 이 폐혈증에 걸리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인물은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말은 베드로 장모의 면역력이 어떻게 극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왜 베드로 장모가 이렇게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당시 이제 그 베드로 장모의 사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 어부요. 왜 베드로 장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열병까지, 폐혈증까지 걸렸겠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물고기 잘 잡고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데 사회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헷가닥했어. 고기를 안 잡아. 물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해. 뭐를 다 버려버렸어.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세상의 그물도 버리고 예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장모라면 열받아 안 받아? 예, 베드로 장모는 열받을 수밖에. 아마 예수님 때문에 제일 열받은 사람이 베드로 장모일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 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하면, 제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서 막, 세상에 돈을 그렇게 잘 벌어가지고, 막, 이 산에도 별장이 있고,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바닷가에서 보트를 사서 타고 다니고, 예, 집에 벤츠가 두 대씩이나 있고, 막, 그렇게 살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서 폼 잡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벤츠 타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가서 한국에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한테 사진 보여주고 와 당신 아들 정말 잘 사네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막 살만 났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고,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병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뉴 스타트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제 병도, 제 몸에 있던 그 15가지나 되는 온갖,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하여튼 15가지 병이었어. 위장병,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 낫고, 애매기든, 무좀, 까지마. 다 나버린 거야. 이야, 뉴 스타트 하니까, 이렇게 났는데, 내가 미국 의사로서, 내 병을 나도 고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야. 맨날 약만 먹고, 그래서, 이야, 내가 배운 현대 의학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영적 에너지, 그 생기로, 이 병 낫게 하는 뉴 스타트의 말로 내가 진짜 의사로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그때 이제, 집 팔고, 벤츠도 팔고, 이제 뉴 스타트 하면 돈 그렇게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하는 그 위마라는 곳이 있는 그 산 속에 뉴 스타트 센터가 있었어. 그걸로 이제 난 가겠다. 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때 거기 가면 그래서 제가 다 그때까지 돈 모아놓은 거 다 보니까 애들 대학교 애 셋이 대학교 보낼 학비는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니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하고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장모가 자기 사위 베드로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았어. 돌은 거예요. 어. 아, 돈 잘 벌고 그렇게 잘 먹어서 벤츠 사, 어? 이러다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스타트라고 하는데 그 뭐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파 누워 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막 그 당시에 그 우리 어머니가 고통 받으신 거 생각하면 전 너무 너무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불효 자식이야. 병원하고 돈 잘 벌고 이럴 때는 막 효자 같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 불효 자식이 돼버렸어. 불효 자식뿐만 아니라 미친놈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우리 어머니 이제 미국서 찍은 사진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래서 살맛이 나셨는데 이제는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당신 아들 미쳤다며. 당신 아들 정신 이상 걸렸대. 이렇게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요? 받아서 그냥 고혈압에 소화불량에 불면증에 막 그러면 순식간에 제가 효자에서 뭐가 돼버렸어? 네. 야, 불효자식. 불효자식이다가 그 자랑스러웠던 그 큰아들이 미친놈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국서 미국으로 그때 막 주로 편지입니다. 뭐 한 2주 걸리죠. 한국서 편지 보내면 보면 눈물 젖은 편지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셔 가지고 종이가 어떻게 쭈글쭈글 우글우글. 막 제 마음이 막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피차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으면 이 아들도 뭐예요? 막 저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진리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뭐예요? 이 길이다 하고 전 결정했어.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 장모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딸은 맨날 뭐예요? 쌀이 없다 그랬었고 여러분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미친놈 목수가 젊은 목수가 이상한 소리하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 장모 친구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장모 보고 당신 사위 미쳤다며. 이제 이러니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진짜로 약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 장모는 제 생각에 이렇게 이를 열병에 걸릴 정도, 폐혈증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성격이 뭐예요? 굉장히 막 화도 잘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위 욕을 막
했을 거라 그래요. 그 미친 놈이 말이야. 우리 딸 팔자 뭐요? 우리 딸 팔자 그냥 버리게 했다고. 어떻게 사회를 잘못 봐가지고 막 아마 예수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미친 놈 때문에 우리 딸 그냥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아마 예수하고 베드로 장로가 이렇게 길에서 만났다면 아마 예수님이 맥살 잡혔을지도 몰라요. 성격이 괄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누가 또 고민입니까? 베드로가 고민이지. 그 장모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자기 보고도 미쳤다 그러고 예수 보고도 뭐 우리 사위 우리 사이 완전히 망하게 한 놈이라고 하면서 막 가는 데마다 예수 욕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폐혈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보자. 그 전에는 못 만났어 예수님도. 왜? 만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예수님 맥살 잡히면 어떻게? 할머니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세상에서 예수님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누구가? 베드로 장모. 그래서 베드로 장모라는 그런 위치는 정말 그 당 예수님 당시에 스트레스를 뭐예요? 제일 많이 받고 화다증 나고 그랬던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도 아마 그 당시 세상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예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 장모다. 그러니까 폐혈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폐혈증에 걸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를 찾아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자기 욕을 뭐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퍼붓고, 중상모략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에게는 예수가 뭐예요? 왼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가 자기 욕을 많이 하고 중상모략하고 한다는 거 다 아셔. 아시면서도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열병에 걸리게 되면 열이 막 40도 이렇게 오르거든. 그러면 40도 정도로 오르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막 그리고 몸이 막 떨리고 이런 정신이 없어요. 열이 너무 오르면 내 세포도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내가 그녀를 왜 봐? 맨날 나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년을 내가 왜 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장모라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정신없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베드로 장모라는 그 딸을 보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불쌍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2년 네 그동안 잘못한 거 다 물어. 안 그러면 그냥 죽을 줄 알아. 아, 회개해야 내가 너를 살려주지.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회개할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안 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 해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당시 이렇게 전염병으로 병균 문둥병자도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손을 만져준다. 손을 만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무엇의 표현이다? 네,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 장모의 경우에는 말을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손을 만지죠. 만지면서 그게 이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을 베드로 장모한테 쫙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유전자가 켜지겠지. T세포, 백혈구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이제 병균을 공격해서 죽이기 시작하니까 열이 어떻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장모는 열이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얘기를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를 우리 어머니가 매겨 살려야 됐어. 그래서 뭐 그게 이제 1950년이에요. 1950년 그때 6.25 전쟁이 막 먹고 살기 정말 힘든 때였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장사를 했다? 보따리 장사를 했어. 국제시장에 새벽에 일찍 가서 뭐 싸구려 이런 거 물건 받아가지고 이제 보따리에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점심도 뭐 댕기면서 그 적당히 얻어먹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우린 다 어리니까 골아 떨어져 자고 있고 그 저는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얼굴을 못 봤어. 그러면서 저는 오해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제 유전자가 다 꺼질까 안 꺼질까 다 꺼져.
그래서 제가 그 일곱 살 때 우울증이 탁 걸려 있었어. 너무너무 슬프고,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는데, 예. 이러면서, 그때는요, 그때 이제 밥은 누가 해줬냐고 하면, 그때는, 그 당시 이제 1940년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특히 농촌에서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여자아이들을 그냥 뭐예요? 이렇게 도시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돈 좀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아이는 소위 식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그냥 밥만 얻어먹고 같이 사는 그런 누나 아닌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가 이제 밥 해주고 우리 어머니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음식 사다 주고 또 그럼 참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참 나는 참 신세가 이게 참 완전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일부 강의에서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우울증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이 낫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를 그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영적 에너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하면서 놔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이었어.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사랑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해를 해버렸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내가 깨달으면 그 우울증은 뭐예요? 유전자가 팍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또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그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걸린 그 불쌍한 딸을 그래도 조건 없이 그렇게 자기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손을 만져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지금 누가 손을 만지는지도 뭐예요? 모르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모르는 게 좋아요. 아마 베드로 장모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뿌리치고 네 놈 때문에 말이야 우리 집 신세 망쳤다고 막 그러니까 모르면은
사랑을 줄 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거부를 안 하면 되거든. 우린 다 자꾸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거부를 하니까 문제지. 예. 그래서 이제 다 사랑이 들어가니까 거부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자꾸 반짝반짝 켜지면서 백혈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병균들을 죽이고 죽이고 하니까 열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신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장로가 느끼기에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옛날 우리 시대에도 그랬지만 딸 낳았다 그러면 그렇죠. 딸은 뭐 그러니까 부모들도 누구만 좋아해? 아들들만 좋아해.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심했던 사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손을 만지는데 이 베드로 장모의 그 느낌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자기 손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준 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손을 만지는 그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분이 누굴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받아 본 일은 처음이다. 누굴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했던 경험하고 참 비슷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그 11월 어느 날, 이제 잠들었다가, 이제 이불을 차가지고,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춥다, 그러면서, 그래도 잠이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이불을 땡겨서 도로 덮고 자면 좋은데, 그러지도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춥다, 졸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한데, 이불이 저절로 쏙 와서 덮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이불이 저절로 이상하다.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덮일까? 그러면서, 좋다. 이제 따뜻하다. 그러면서, 졸리고 졸려서, 잘라 그러는데,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지 모르게,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다.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 성경 읽으면 성경처럼 싱거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아라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 얼마나 실수해? 뭐를 빼고 읽으면? 사랑을 빼고 읽으면
이 성경처럼 시시한 게 없어요. 왜?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글만 읽으면 뭐,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저걸 느끼지 못했을 때는 뭐, 성경이 뭐 이래? 그래서 이게 누굴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볼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슬픔이 북받쳤어. 이 아들을 그렇게 돌봐주지도 못하고 먹고 산다고. 그래서 눈물이 어떻게 제 볼에 탁 떨어진 거야. 뜨끔. 캄캄하죠. 그때 6.25는 불 켜면 안 돼서 전쟁 중이라. 깜깜한데 우리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제가 깬 줄도 몰라.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탁 깨달으면서 그때는 유전자 유자도 모른대요. 어떻게 될까? 됐을까?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와, 어떻게 됐을까? 우울증은. 싹 나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엄마는 또 국제시장으로 나가셨고, 우리 엄마는 안 계실지라도, 뭐예요? 엄마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마음에도,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 네. 이게 같은 거예요. 네. 그 베드로 장모가 지금 그거를 느껴야 돼. 그렇죠? 이제 손을 탁 만지고, 예수님이 그 불쌍한 그 딸 얼굴을 이렇게 하면 손을 만져. 그래서, 야,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손을 만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만나본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하고 베드로 장모는 그 와중에서도 참 이분이 누구일까 궁금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생기를 더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예, 네, 사랑을 받는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그 영적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받는 거야. 받으니까 이제 백혈구들은 더 활발해지고 하니까 열은 더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들면서 눈앞에 어른어른 뭐가 어른거리는 거야. 그 예수님의 얼굴인데, 아, 이게 누굴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분이 누구지?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내 손을 만져주면서 그럴까 하는데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딸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마 우리 엄마처럼 아마 눈물이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눈물방울이 어떻게 뚝 떨어졌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미워했던 예수야.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맨날 욕, 예수를 욕하고 미워하고 있다가 그냥 단 한순간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30년 동안 아무도 손 만져주지 않던 그 예수님이 탁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뭐가 통한 것 같더라? 전기가 촤악 통한 것 같더라. 그것과 같은 그 베드로 장모.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미워했던 이 예수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팍 켜진 거야. 켜지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왜 자기 사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분을 이 사람을 따르는지를 뭐요? 아무 설명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아하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분을 따르는구나. 자기도 탁 그 자기를 만져주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를 탁 인식한 순간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 베드로 장모도 사위 베드로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의 책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이 사랑이 바로 병을 낫게 하는, 치유해버리는 자연 치유력이요. 생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돌려주면서 변화시켜주면서 그 후로 베드로 장모는 예전의 삶과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충실한 예수님을 따른 충실한 제자가 되었답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알면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회개해라든지 뭐 앞으로 네가 잘할 거냐 뭐 이런 조건 하나도 걸지 않고 베드로 장모를 죽을 뻔한 베드로 장모를 죽음에 문 직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손을 만지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정신이 딱 들어서 보니까 예수야. 그 순간에 손을 탁 부딪히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수입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손을 털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드로 장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아, 이런 분이니까, 우리 사위가, 예수를 따르는구나. 이제 알겠다.
이제 우리 사위 베드로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자기도 사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는 온 집안이 행복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기를 받아서 자연 치유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